수달 2를 맡은 권은혜라고 합니다. 작가님이 워낙 모든 글을 다 잘 써주셔서 정말 모든 글이 마음과 머릿속에 다 깊게 박히기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마지막 대사가 오늘의 저한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들어가자 라고 하는 대사인데 그 구슬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대사인데 그 구슬에 들여다봤을 때 많은 그 구슬 들여다보는 존재들이 자기가 어떤 바라는 그런 세상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 세상으로 뭔가 가고 싶은? 요즘의 어떤 그 배우 권은혜 상태와 요즘의 시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마스크도 벗고 싶고 어떤 그런 세상 속에 또 다른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의 저한테는 들어가자라고 했던 대사가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영원과 수달 3 역할을 맡은 배우 이지혜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흐르고 있는 주제랄까요? 그게 되게 뭐라든지 애매하게 선한? 애매한 건 아니고 어중간하게 착한 게 문제다. 네, 뭐 이런 대사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요즘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제 나름대로 뭔가 좀 더 세상을 위해서 혹은 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니컬해지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작품에 많이 드러나 있었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잘 모를 수도 있는 어떤 작은 따뜻한 불씨 같은 거를 그래도 네 다정하게 건네주는 것 같아서 이 작품한테 조금 위로도 받는 느낌? 네. 이제 초고를 쓰고 사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저 혼자 있으면서 아 이걸 어떤 식으로 고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초고 읽는 그 첫 연습 자리에서 근데 이것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이제 이미 여기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순간들이 조금 생겨있던 참이었고 근데 이것이 된다는 것을 보니까 좀 그것도 이상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잊었던 것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생각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선택했던 어떤 것들에 서사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더 그걸 어떻게 가지를 쳐나갈지를 좀 오늘은 보면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놓쳤고 있었던 것들이 극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했고 장작 공감 배율 화이팅! 내 손은 이제 점점 느려지고 세상은 언니가 품고 죽은 불덩이만 보지만 채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뭐해야 해? 사람들은 요즘 내 나이 정도야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다고 하지만 글쎄 어째 나는 그 누구보다 빨리 내 인생의 끝에 다다른 것만 같네.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다가온 것만 같아.